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수초 성장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새우 어항의 핵심은 수초이기 때문에 수초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CO2 없이 키웠습니다. 여과기도 없이 세팅해줬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관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처음 수초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죠.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서 성장을 시작하는데요. 광합성을 위해 수초는 램프를 향해 자랍니다. 여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옆 수초보다 빨리 자라야 광합성을 자랄 수 있어요. 늦게 자라면 그늘이 생겨 그만큼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빨리 자라는 수초가 생존 가능성이 크죠. 7일차에는 한수를 해줬습니다. 물이 맑아야 광합성을 자랄 수 있어요. 9일부터는 밤낮 없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수초는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잎을 하나씩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죠. 추가적으로 비료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세팅만 잘해주면 아주 잘 커줍니다. 3주차에 들어오면서 폭풍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상수초도 뿌리를 밑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초가 어항 절반 이상으로 성장했네요. 잎도 커지고 뿌리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수초가 물 표면까지 오면 새우를 넣어주면 됩니다. 18일이 지나니 어항 절반이 수초로 꽉 찼습니다. 부상 수초는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미 초과 상태네요. 뿌리도 튼튼해서 새우들이 좋아하겠어요. 수초 사이사이에 새우 쉼터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이끼가 있지만 새우가 들어오면 사라질 거예요. 갈색, 녹색 이끼는 새우가 좋아하는 먹이죠. 구피 치어도 있는데요.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다양한 새우를 키워보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